한미일 군사동맹, 한국과 일본이 군사동맹을 맺도록 강요하고 있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미국으로 출국을 합니다.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갑니다. 대통령실이 발표한 거 보니까 나토 정상회의에 3년 연속 참석한다고, 우리나라 최초라고 아주 기분이 한껏 들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마음이 한결 가벼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불고 있는 탄핵바람, 130만 명을 넘은 탄핵 열풍 잠시라도 피할 수 있으니 기분이 조금은 가벼울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대통령을 끝장내자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잠시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결국 윤석열은 탄핵 심판대에 오르고 국민의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나라가 정말 엉망이고 집권 여당 국힘당은 개싸움판입니다. 8월부터는 가스비가 또 오릅니다. 연말에는 전기값이 또 인상된다고 합니다. 국민들은 하루하루 고통인데 윤석열과 김건희는 걸핏하면 해외 순방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외교가 우리나라에 이득이 되는 게 하나라도 있는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나가기만 하면 국익을 훼손하고 국경만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열리는 나토 회의에 비서방 국가 4개 나라가 참석합니다.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미국과 유럽 나라들이 한국을 3년 연속이나 초청하니까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까? 나토가 태평양 지역의 나라들을 나토에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당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과 유럽이 고전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를 공격할 무기를 지원하라는 것입니다. 북러 정상회담 후에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할 수도 있다고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입장에서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미국이 벌려놓고 질질 끌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왜 우리가 무기를 대합니까? 우리가 러시아와 적대해서 얻을 이익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단지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만이 아닙니다. 미국이 진짜로 원하는 것은 북한, 중국, 러시아를 봉쇄하고 압박하기 위해서 아시아판 나토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서방에서 러시아를 견제하는 것처럼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북중러에 대립하는 군사 진영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한미일 군사동맹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기 아주 충실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국힘당이 한미일 군사동맹 용어를 썼다가 국민의 지탄을 받고 그냥 군사적 협력이라고 수정을 했습니다만, 그들의 속내는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질주하고 있다는 것 다 드러난 것 아닙니까? 국민 여러분, 한미일 군사동맹은 정말로 우리 모두 각 나라의 이익을 위한 대등한 동맹입니까? 한미일 군사동맹의 실체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지휘 아래 일본을 본진으로 하고 한국은 돌격대가 되라는 것, 총알 바지가 되라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누구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까? 미국의 세계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위해서 한국은 희생하라는 것이 한미일 동맹인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한국을 나토에까지 불러들여서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미국이 초청만 해주면 기분이 좋아서 어디로건 달려가는 자가 비록 이 나라 대통령일지라도 그가 우리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 하나가 맹목적인 친미, 친일, 사대주의자인 것이지 우리 국민들은 결코 지배와 예속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일본에게 역사도 팔고 영토도 팔고 기업까지 팔아먹으며 한일관계 개선에 매달리는 굴종을 거부합니다. 우리는 미국 중심의 일극세계, 미국의 패권을 위해 다른 나라를 희생시키는 오만한 제국주의 행태를 반대합니다. 우리는 전쟁을 결단코 반대하고 우리의 삶, 우리의 미래, 우리의 평화를 지켜낼 것입니다. 구호를 외치겠습니다. 전쟁을 부르는 한미일 군사동맹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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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 관계 개선 압박하며 군사동맹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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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탄한다.